응? 뭐 계속 질의하면 뭐 이거 가지고 뭐몇 번을 해야 됩니까? 네. 자, 그래서 그것은 또한 많은 동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은 그때 뭐 대시 왔더라 내용상? 샌디에고주. 그렇습니까? 그래서 Also, it has a last hope of animals. 예, 네,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요? 제가 그 문장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하다시랑 비동사 둘다 있어요. 그렇지, 이런 거 이렇게. 근데 내가 뭐 그래 실수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도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녀석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뭐를 모르고 있나? 이거 지금 뭐에 뭐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까? 원래 무슨 뭐였는데? 해부에 비를 아니 더즈 들어 have에 does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have 자체의 뜻이 무엇이며 하다시 뜻이 무엇이며 가지다 가지다, 먹다, 경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며 뭐 가지다란 뜻이든 먹다란 뜻이든 경험하다란 뜻이든 전부 다 하다시 아닙니까? 예 그럼 뭐 be 동사도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너 하고 싶은 거다해 이겁니까? 문장을 만들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be 동사의 길을 가든 하다시의 길을 가든 양념시 조동사의 길을 가든 이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은 빨간 몸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 이거 어떻게 합니까? They have red bodies. 네가 그동안 틀리는 것들 보면, 여기는 두 군데 틀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몸통이 복수일 거고. 뭐 그들이 몸한 개를 갖고 있어요. 아니요. 뭐 여럿인데 몸은 하나를 쓰는 거예요. 공유합니까 몸을? 요거는 그런 걸 따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래 복수로 한 것까지 좋아 그래 도대체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하고 싶은 건데 They have red bodies 그 다음에 얘는 다 했네요 그 다음에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They are not afraid of people.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가 수고를 외우고 안 외우고의 차이죠. 뭐뭐를 두려워하다라는 수고를 외우래요. 뭐래요? Afraid of. Be afraid of. Be afraid of. be 동사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am, is, are, was, were 바꿨으면 되는 거고 그럼 afraid의 뜻이 뭐란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무슨 시란 무서워하는, 말이에요? 아씨, 그래? 아하, 어떤 시, 어떤 시, 하다시면 이거 없앨까? 뭐 아니,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혹시? 왜 수고를 외우랍니까? 왜 be afraid of랍니까? be 동사가 필요한데 뭐뭐를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니까 비동사 없으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있는 그래서 afraid은 두려워하는 이라는 어떤 시 형용사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이 동물을 엄청 좋아해 라는 표현 I love this too. 예 내가 아까 전에 네가 할때 마침 아 뭐야 저거 느낌표 안 하고 싶었겠죠 오케이 My favorite animal is red 이런 표현 가능합니까? My favorite animal is a red panda. 됩니까? 네. 당연히 돼주어. 이런 표현이 가능하단 말은 favorite의 뜻은 가장 좋아하는 무슨 시란 말이에요? 어떤 이런 표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았대죠. 왜? 문장이 아니니까. 예 This do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돼요? 무엇을 네가 좋아하니? 좋아하니? 라는 표현은? Why? 아니 무엇 아니 what? Do you love? What do you love? 그랬죠. What do you love? 오케이. 드디어 통문장 끝이 났고 고요.
오늘은 14. 뭐 준비하고 뭐 칩니까? 단어 있나? 단어 시험 먼저 치고.